안녕하세요. 팔레온보험장의 판매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온보험 인사 생계비 압류 금지와 입증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06356 판결입니다. 사건은 예금 사건이고요. 예금 채권자 겸 이제 일반 채권의 채무자죠. 채무자가 이제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당한 그 예금 계좌에 대해서 은행을 상대로 예금 인출 반 이제 인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심에서 이겼는데 은행이 상고에서 파기 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의 채권자인 대부 회사는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피고 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있는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2012년 9월 19일 날 피고에 대한 장래 예금 채권 중 18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진 명령을 하고 압류 금지 예금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압류 추진 명령을 한 거죠. 원고는 2006년 9월 4일 날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이용을 해왔는데 압류 추진 명령 시에 당시 잔액이 155만 원이었어요. 근데 원고는 피고 예금 계좌 잔액 중에 150만 원은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어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 주장을 하면서 예금 반환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간 생계 유지 부분은 압류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원고는 2019년 10월 22일 기준에 계좌 통합 조회와 2019년 10월 24일 기준에 이 사건 계좌 입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 기간 지금 압류 추진 명령이 된 이후에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남아 있었던 이제 예금이죠. 그래도 이제 150만 원을 찾겠다고 지금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이 맞는데 이거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원심은 피고가 예금 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계좌 예금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 면허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인용해 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원고 예금에 지금 압류가 된 건데 어쨌든 원고 예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미쳐야 된다는 거죠. 미치면 이제 결국은 예금을 못 찾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한 1개월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 150만 원에 이르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압류력이 미친다는 것을 피고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체 금액, 전체 모든 예금 계좌에 있는 금액 중에 150만 원만 압류금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원고가 압류 및 추신 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 계좌의 입출 예금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산 금액 중 일정 금액만 이미 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심이 압류 금지 범위 내라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것이 잘못된 겁니다. 원고가 다른 은행 계좌 입출 여부를 모두 제출해가지고 압류 금지 금액 범위 내인 15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 은행의 상고를 받아준 겁니다.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는 원고 예금은 압류 추진되었지만 생계비 부분은 압류 금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심은 압류 금지 금액이라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은행의 각 계좌의 합산을 원고가 제출해서 압류 금지 금액 범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모모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용 모민사 사모펀드 소유 건물과 공작물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8-707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요. 화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그 건물 소유주인 자산운용사와 건물 관리회사 용역업체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산운용사가 상고를 했는데 이게 기각된 겁니다. 상고 기각. 내용 보시죠. 이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피고 운용사는 사모펀드를 설정을 하고 신탁업자인 피고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2014년 7월 4일 날 운용사의 지시에 운용 지시에 따라서 빌딩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소유권은 이제 피고 국민은행이 이제 신탁업자로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원고 회사는 2013년 8월부터 6층에서 12층까지 임차하고 있었고 피고 운용사는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은행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같이 원고회사와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소유주는 신탁업자인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자산운용사도 같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회사와 체결한 거죠. 이 피고운용사는 2015년 3월 10일 피고 건물 관리 회사와 자산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용역업체와 시설 관리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관리와 그다음에 시설 용역 같은 거는 다 시설 관리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를 맡긴 거죠. 그런데 2015년 12월 11일 날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 위까지 화재가 번져가지고 6층부터 12층까지인 원고회사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회사가 이 자산운용사와 그다음에 이 건물 관리 업체 그다음에 은행을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건물 관리회사, 건물을 관리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다른 회사에 맡긴 거죠. 이때 이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는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즉 지금 공작물 점유자라는 거는 민법상의 그 손해배상 청구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에 누가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느냐에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만약 자산운용사에 있다고 하면 이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라는 그 신탁 재산 투자 신탁 재산을 한도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자기의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 뭐냐면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부터 지시받는 것은 점유 보조자라는 거죠. 따라서 건물 관리사는 점유 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자산운용사가 건물 관리 지시 비용을 부담하는 자고 피고 국민은행도 투자 신탁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인 국민은행 이두 개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실화 책임법상 그러니까 실화로 인한 그러니까 잘못에도 고의가 아닌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발견했을 때이 불이 딴 데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한도를 받게 되는데 그 책임 제한이 이제 규정이 있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뭐 옛날에 목적물이 많을 때 만들어진 규정인데 어쨌든 그 규정이 있는데 이제 실화 책임법상 책임 제한 규정은 발화점과 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은 적용이 안 된다. 즉, 옆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만 당해 건물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임 제한 규정을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6층, 12층까지 올라갔다면 그거는 그 자체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실업 책임상의 책임 제한 규정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단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쟁점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투자 신탁 재산의 취득, 처분 등과 관련된 이행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탁 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대법원을 하냐면 이럴 때이 신탁 등기에 유한 책임 신탁 등기가 있다면 몰라도 여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한 신탁 책임으로서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산운용사는 자기 재산 자기 수익, 그러니까 이 신탁재산 내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 재산을 가지고도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해서 신탁회사, 아까 말한 여기서는 국민은행이죠. 은행 같은 신탁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건물 등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자산운용사 국민은행은 여기서 보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도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대 손해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손해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인 그 자체 고유재산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신탁재산을 관리할 경우에 이렇게 고유재산까지 침범하게 되면 관리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신탁재산 등기를 유한책임신탁으로 하거나 화재보험 등의 상한액 증액 등을 통해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리스크 산정할 때 화재들이나 손해배상까지도 포함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리스크를 산정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모펀드 소유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임차인 손해를 봤었을 때 사모펀드를 만든 신탁회사 및 신탁회사인 은행도 모두 자기 재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민대학교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온고민사 사회행위 대체물 반환과 전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38640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승소한 채권자가 패소한 수익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수익자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A 회사는 2015년 8월에 B 회사에게 C 회사 발행 주식 190만 주를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C 회사 주식을 B에게 판 거죠. B 회사는 2015년 11월 25일 날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각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6년 5월 10일 날 B 회사를 흡수합병한 거죠. 결국 이제 B가 피고가 된 거죠. 이 원고는 A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회행위 소를 제기를 해서 법원은 2016년 11월에 매매 계약을 원고의 그 채권 금액인 17억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17억 상당의 C 회사 주식을 양도하라. 누구에게? A 회사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확정 후에 피고에게 그 17억 상당의 C 회사 주식을 양도하라고 최고했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행에 가름하는 그러니까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 채권자 취소권으로 원상회복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때 채권자는 이행 의무에 가름하는 대상 판결을 구할 수 있느냐, 즉 여기서는 주식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한 금전을 지급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채권자 취소권은 확정이 됐죠. 그 대상 판결 청구가 기판되고 이렇게 반하는 건 아니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사행의 취소 소송에 확정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 지체에 따른 전부 배상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행의 취소 소송에 확정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 지체로 인한 전부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행 지체로 인한 전부 배상이나 그러니까 즉 특정 의무 이행에 대한 전부 배상이나 예상하고 이렇게 사행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하고는 규범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부 배상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는데 대체물 인도 의무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익자에게 사행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부 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이제 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가액 배상을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에게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심은 원래 그원 판결, 그러니까 확정 판결, 그 판결은 사행의 취소로 대체물 지급을 명한 것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C회사의 주식이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대체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C회사 주식으로 반환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대체물을 구하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그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나 현재 곤란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전부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전부배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정리한 다음에 예외는 이런 경우에만 인정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대행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판례원 민사 중복보험 지급과 부당이득 상대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7288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이고요. 현대해상이 원고됐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수령한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현대해상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2017년 6월에 원고의 어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피고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해상이죠. 현대해상이 2017년 6월에 피고의 어머니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2억 원 보장 특약을 포함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특약에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녀가 이제 무보험 자동차로 상해를 입으면 그 특약 그 사람도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화재는 피고의 아버지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도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7년 6월 23일 날군 복무 중에 군용 차량을 타고 가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고는 2017년 7월에 삼성화재에다가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8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이 동일한 특약이 현대해상에도 있었기 때문에 중복 보험자인 원고 현대해상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삼성화재에게 현대해상에 4천만 원을 지급한 거죠. 그리고 원고는 이제 구상을 해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보험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피고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에 대한 손배청구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배상의 배상법이라는 건 지원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손보험과 그 여기서 말하는 부부 자동차는 상해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4천만 원을 현대해상에 원래는 삼성화재에 줬는데 피고에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중복보험 보험자가 먼저 선지급을 한 다음에 선지급 보험사가 다른 파업 보험사에게 지급을 구상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나중에 이 보험이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은 누구에게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냐면 중복보험은 연대 책임이고 부증된 연대 관계에 있다. 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부증된 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보험 구상금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회사 간의 상호 협약이나 시행 규약에 따른 처리도 구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8천만 원중 4천만 원이 현대해상의 이행 보조자로서 지급한 것이라면 현대해상이 지급한 거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삼성화재는 그냥 원고와의 의사 연락 없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복 보험자라는 현대해상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8천만 원 지급 자체를 중복 보험자가 각각 분할 채무만 부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의 지급 주체는 삼성화재이고 삼성화재 원고는 삼성화재에게 4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피고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중복보험은 각 보험사 간 부증의 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선지급 보험사가 지급한 후에 다른 보험사랑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 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험사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그거를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그걸 나중에 그 보험금 지급한 사람에게 해결할 문제지, 보험사끼리 하면 되고, 이 나중에 지급한 구상에 응한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 수령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금법령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4월 1일자 판례원금법 민사 90년 동안 도로 이용과 사용 수익권 포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9544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고 피고는 거제시입니다. 매수인이 패소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A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14년 3월 10일 날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토지는 31년 9월 17일에 분할이 돼가지고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언제? 1931년이요. 이 사건 토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9년 6월 5일 날 도시계획시설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A의 상속인들이 2021년 1월 19일 날 토지들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칩니다. 아마도 이제 사정을 아까 받았다고 돼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 사정 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이것만 하고 등기를 안 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A의 상속인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조상 땅따기찾기처럼 찾아서 결국 거기다 사정 받은 자료를 찾아서 구가를 상대로 손해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21년 1월에 한 겁니다. 그리고 원고는 21년 4월 7일 날, 그석달 뒤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를 해서 등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21년 4월 5일 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 임료 토지 도로에 관한 사용 수익 그 임료를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원심에서 패소를 했죠. 왜 패소했냐면 문제 이거죠. 90년간 도로로 일반 공정이 사용했던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거는 사용 수익권을 포기,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한 걸로 볼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 상태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이 스스로 도로 제공이나 사용 용인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사의 의사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소유자가 및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원이나 신뢰보호 등의 시의성실의 원칙상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지목 변경 당시에 적법한 취득 절차가 있다고 볼 만한 과정이나 자료가 하나도 없고, 조선총독부 등 관할 관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분할되면서 도로로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말한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거나 사용을 묵인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분할로 인한 이득이나 편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그냥 임의로 이딴 걸 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권능을 포기하였다거나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으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임료만 구할 뿐이지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공익을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없다는 거죠. 도로는 계속 사용하게 놔두지만 임료는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A와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즉 줘야 된다는 게 최종 결론인 거죠. 이 사건 토지는 1931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90년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도로 사용 당시에 적법한 편의 절차에 관한 자료가 없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했거나 사용을 용인했다는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지 9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 수익 포기로 볼수 없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매우 특이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용수익 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이고, 적어도 사용자의 용인이나 묵인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소유자의 용인이나 묵인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독점자 배타자 사용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법인등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판례원법인사 미성년자의 인지청구와 제소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 사건번호 2021무13279 판결입니다. 사건의 인지청구고요. 원고가 이제 자녀이죠.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겁니다. 이유는 이제 부나 모가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이제 인지청구의 상대방의 보조참고로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A와 B 사이에서 출생을 했고 B는 2012년 2월 5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A가 이제 아마도 이제 A가 이제 원고의 모가 되겠죠. A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중에는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2019년 A를 통해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년 8월 5일 날 이 사건 인지 청구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6일에 성인이 됐었어요. 피고 보조 참가입니다. 즉 그 B의 지금 상속인들이죠. 이 상속인들은 보조 참가들은 2012년 2월 6일 또는 2014년 5월, 2014년 5월 아마 다른 이유 날이겠네. 이때 망인의 사망세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인지청구는 미성년자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가 있는데 부 또는 모를. 근데 이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2년 뒤에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 본인이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863조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할 때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부 또는 모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에 판례 2021무1353 판결인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사망했을 때 알았고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를 안 했다면 그때 미성년자는 뭐 성에 된 이후부터 2년인가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이미 안 날로부터 2년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2017년 10월 6일에 성인이 되었고 미성년자 일 당시에 망인의 사망세를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거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 인지청구는 자녀와 그 직계비서 법정대리 제기할 수 있고 법정대리 사망하는 경우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후 2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다는 것이 이제 아까 판례였죠. 이 판례에서는 뭐냐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성인이 된 후에 2년 이내에 하면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약간씩 다르죠.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시 알았더라도 성인이 된 후부터 2년 이내에 하면 제소기간 내라고 본 것이 이 판례의 내용이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무대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판례원부 행정 교원 소청 심사 후 행정소송과 당연 퇴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057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었는데 상고했고 피고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보조 참관인을 학교 법인이 했죠. 학교 법인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파기 환송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원고는 패소할 걸로 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보조 참관인 그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던 중에 연예인 부정 입학,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로 2019년 2월 1일 날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9년 3월 5일 날 피고에게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 5월 22일 날 소청 기각 결정을 합니다. 또 원고는 2019년 10월 4일 날 소청 기각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해임 처분에 대한 통상적인 거죠. 근데 원고는 이게 보면 해임 처분 받기 전인 2019년 1월 17일 날 법원으로부터 그 아까 말한 영예 부정 입학이나 부정학위 수여 등으로 그래 관련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이 2019년 4월 23일 날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소청 해임 처분 받기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소청 심사를 한 후에 확정이 된 거죠. 원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너는 당연 퇴직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 심사를 해가지고 해임 처분을 받았고 거기서 소청 심사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와중에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익이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통한 해임 처분의 처분 효력을 다투선 중에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결과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취소 변경으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 심사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요 문구는 다른 판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 청구를 하는 거는 소득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 그럽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소청 심사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구할 수는 있지만 소청 심사 제도가 더 신속하고 구제 방법이고 심사위가 진행한 절차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원,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행정소송 계속 중에 기간 중에 보수 내지 임금을 지급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서도 소청 심사 후 행정소송 그 과정에서 당연 퇴직, 유죄 판결 등 당연 퇴직이 발생하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 있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에서의 이사의 해임을 단한 해임 무효 확인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는 꼭 기억하십니다. 이제 소액이익에 관한 판례는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소액이익에 관한 판례의 결론을 따로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지금 사립학교 교원 판례가 이번에 나온 거고 국공립교원, 그다음에 근로자 이런 경우에 생정심판 전치에 관련된 조사장 이런 걸 거쳤다면 그런 걸 했다면 당연 퇴직이 하더라도 그 심판 조사 글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을 소위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의 원고는 어차피 본안에서 또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죠. 그래서 각하가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 그러니까 각하를 하는 게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게 각하든 원래 패소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당연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후 행정소를 제기할 때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소액이익으로 볼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제기 판변TV의 박광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판례원 형사 접근 금지 명령과 검점을 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659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건점을 침입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 환송됐습니다. 유죄가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하는 결정을 받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 날 16시 05분경에 피해자가 변호사였는데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방문이 싫어했죠. 원심은 법률사무소라는 것이 법률상담을 받는 일반인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이때 뭐 그 출입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제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이 해야 했다. 행위태양, 그러니까 무슨 침입의 방법으로 들어간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건점을 치는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 침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창을 틈으로 들어간다든지 잠겨져 있는 문을 들어간다든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뭐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금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법률사무소의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 건점집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죠. 원심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의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경우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행위 태양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평온 상태 침해 이게 문구이죠. 법원은 2010년 3월 22일 원고에게 피해자 A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면담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는 등의 금지하는 간접 관찰을 내렸는데 피고인은 이 결정을 위반해서 법정에 들어간 겁니다. 즉 금지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결국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이라고 해서 건점을 침입이 유죄가 된다라고도 대법원은 본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 금지 내지 연락 금지의 간접 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 침입이나 건점 침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었다 해도 법원의 결정에서 너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라는 금지가 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특히 사무실 등이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하더라도 금지 명령 그 받은 자에게는 명시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간접 강제 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자의 사무실 등에 임의로 들어가는 경우 간접 강제 위반과 동시에 건점을 침입이 형벌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의 1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다세대 빌라의 계단과 주거 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5164 판결입니다. 사건은 주거 침입 사건이고요. 원고는 검사고 검사가 상고를 했죠. 유죄 취지로 파기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빌라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21년 6월 12일 날밤 10시경에 빌라 2층에 올라가서 피해자 현관문 앞에서 집안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현관문 밖에서 그 집안의 소리를 녹음만 한 거죠. 피고인은 2021년 7월 20일에는 9시경에 밤 9시경에 피해자 현관 앞에다가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대된 마스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밤 10시경에는 피해자의 현관문에다가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죠. 근데 원심은 이 주거 침입 부분에 있어서 이 빌라에는 공동 현관에 잠금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게 많죠. 경비원도 없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열려진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주거 침입은 무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스토킹이나 협박 이런 건 유죄가 됐겠지만 주거 침입은 무죄로 이제 선고를 한 거죠. 과연 그러면 이렇게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 그다음에 경비원이 없는 빌라, 이런 빌라에 그 현관으로 들어오거나 계단을 올라오거나 그래서 문 현관문 앞까지, 그러니까 공동 현관을 지나서 계단 지나서 현관문 앞까지만 들어오는 거, 안까지 안 들어간 거, 이런 경우도 주거 침입이 될수 있느냐, 이 주거의 공간에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공동 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들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주자들이 여기까지가 우리 주거라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도 주거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빌라가 10세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거공간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뭐 상가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1층 주차장 천장에 보면 CCTV 두 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 외부 차량 주차금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적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관문까지 들어온 걸 인식을 못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알았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 맞다. 그래서 원심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환송한 겁니다. 이 4세대 빌라의 경우에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인데 원심은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고 평소에 배달원이나 택배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여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소규모 빌라는 주거 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의 문구로 거주자의 통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여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판례 취지로 보면 주거 공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주거 침입에 관한 판례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의 확장. 그래서 뭐꼭그 빌라의 앞마당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어쨌든 공동 현관을 통과하는 거, 계단을 올라오는 거, 옥상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될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